두 번에 나눠 나왔습니다. 네? 큰 아이는 11월에 태어나고, 네. 그리고 8주를 더 기다렸다가 이 아이들이 나왔어. 네? 한 명 먼저 낳고 두 명을 나중에 낳죠. 세 명이 다 25주에 태어날 경우에 우리가 사망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망률이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첫 아기는 9만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는 그런 걸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시도를 한 겁니다.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. 그러니까 흔한 일은 아니에요. 설레기도 하고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. 내가 25주에 나와서 진짜 780g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커진 게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큰 힘이었죠. 앞으로도 헤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. 얘들아 사랑해.